재료를 좀 가지고 볼까요? 우리 앞에 있거든요. 네. 우리 앞에. 그렇다면 동네 아가씨는 예쁘다네. 그래 서빈아 이리 와. 우리 서빈이랑 언니랑 국방을 다 하고 그지? 그래 좋아요. 장갑이 없네. 아, 꼭 장갑. 간장! 들었겠지? 들었을 거야, 그치? 그래요. 자, 보세요. 저요. 문 이게 사용 꼭 뽑기예요. 근데 머리 너무 짧지 않아요, 여러분? 저 앞머리 기장에 맞춰가지고 잘랐거든요. 너무 짧아졌어. 눈이 살짝 작아진 느낌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번에 그 머리 이쁘죠? 근데 지금 제가 뒷머리가 너무 길어서 길을 이렇게 맞췄거든요. 저 입사 전에 대학생이었어요. 네. 반발. 자. 뭐예요? 그래요. 자, 이번에 수술할 사람은 네. 뭐가 지금 그래서 온 거예요? 미안. 언니가 티랑 지금 이런 일이 아닌데. 지금 미안하다, 언니가. 언니 미안해. 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지금 티랑 뭐 하는 짓이야. 언니 미안해요. 그래요. 내가 지금 티랑 뭐 하는, 아유, 무슨, 아유. 그죠? 내가 지금 티랑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괜찮아요, 언니. 그냥 뭐 얼굴 좀 달라진 거. 노라스 이래. 앉아 있어요. 네. 우리 티 아가씨 앉아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네, 두 분 부질 거예요.
선생님 이번 환자는 저체온증 환자예요. 따뜻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저거를 네가 대사를 쳐요. 시작. 선생님 이번 환자는 저체온증 환자예요. 따뜻하게 치료해 주십시오. 근데 성이 뭔데? 성이 뭐야? 저 장 언니랑 똑같아. 언니랑 그 나 네 장신 거 처음 아는 거 알아? 진짜요? 네 이름 뭔데? 말해도 돼? 어 말하면 되지 뭐. 혹 성자 들어가나? 네. 이룰성이야? 네. 어머나! 언니랑 똑같아 형. 뒤에만 달라요. 뒤에 뭔데? 빈. 장성빈이가? 혹시 어머 우리 집안 사람인가? 너 혹시 이룰성자야? 네. 파가 뭐야? 언니 뭐? 전 몰라요. 파가. 어머나 웬일이야. 우리 집안 사람이 이룰성을 쓰는데? 그리고 본가도 비슷하다. 가깝다. 뭐야 얘. 야 너네 큰 아버지 이름 저거 와봐. 여기 나와. 아니 너네 아버지가 혹시 큰 아버지인가 싶어. 아니요 저희 아빠는 막내. 아 그죠? 간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네. 성빈 씨. 자, 처음에 간장을 간장을 나도 이제 이래야 되겠다. 언니 그거 따라 하고 싶은데 언니는 이거 한 숟갈이 두 숟갈 이렇게 안 하니까 못 하겠어요. 그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해 주겠어요. 자, 간장은 한 숟갈, 두 숟갈, 세 숟갈. 뭐야 방금. 아 그래요 간장 요만큼. 답답해. 자 여기다가 여러분. 네. 이건 뭐예요? 맛 소금. 여기 미원 조금 넣는 게 맛있거든요. 미원들 조금 나요. 조금만 나요. 조금만 넣고 여기다가 물을 넣어요. 이렇게. 뭐야? 그냥 찍어 먹는 거예요. 뭐야? 설탕이랑 참기름이랑 소금 갖고 와요. 요건 다 썼거든요. 이제 갖다 놔도 돼요. 자, 간장. 그래요. 이렇게 무화과. 이거 가는 날에는 고대요. 삼촌이랑 사귀니? 아니요 그 앞에 있는 삼촌 한다 하시는 것 같아요. 야 우리 가게 삼촌 중에 잘생긴 사람 있어요? 아니요. 어떤 아가씨가 삼촌한테 관심 있다는 첩보가 들어왔어요. 근데 조만간에 진짜 한번 날 잡. 도대체 어떤 삼촌일까? 살아남고 싶으면 나 제보해요. 일로 와 남기 앞으로. 밖에 없나?
또 몰래 사랑했던 그 여자.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힘들겠다. 네. 유튜브 하기. 지가 불러도 저작권 걸리잖아요. 근데 내가 부르면 저작권이 안 걸려요. 아 진짜요? 희한하죠? 아니 꽃이 많이 넣진 않고 요 정도만. 요 정도만. 아짜. 샤브샤브. 안 샤브샤브. 밀푀유 나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필요한 음식은 그거는 여러분 팽이버섯. 팽이버섯도 많이 넣으면 맛있거든요. 팽이버섯 준비하시고 요 배추 있죠. 요 배추. 이 알배추가 있어야 돼요. 꼭 알배추여야 돼요, 이게. 아시겠죠? 꼭 알배추여야 됩니다. 네. 땡초는 다 썼어요. 필요 없거든요. 필요 없고. 요것만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음식은. 자, 요렇게 준비하셔갖고, 이제 물이 여기 끓기 시작하면, 배추만 살짝 펼치면 되거든요. 자, 물이 끓고 있어요. 그러면 배추를 이렇게 데쳐요. 이렇게 배추를 이렇게 데치는 거예요. 찌개 좀 가져올래요? 네. 찌개 가져오세요. 그리고 이 큰 접시 하나 갖고 와요. 네. 배추를 살짝만 데친대. 이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다이어트 음식. 진짜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이거는. 야, 배추 맛있겠다. 자, 배추 삶을 때 배추야 배추야 배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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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배추 좀 줄래요? 네.
요리를 시작해볼까요? 네. 자, 이거 찜기 씻은 거 맞죠? 아, 씻었네. 자, 여기 찜기에다가 여러분 일단 넣어서 찔 건데, 자, 이거 고기 좀 뜯어봐요. 그거 참기름이랑 깨소금 사온 거. 그 고기 좀 뜯어볼래요? 자, 처음에 이 배추 있죠? 이 배추를 여러 하나 놔요, 이렇게. 데친 배추를. 그 다음에, 여기다가, 샤브 있는 고기 있죠? 얘를, 요렇게 깔아요, 이렇게. 이렇게 샤브용 고기를 이렇게 깔아,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생이버섯도 이렇게 크게 뜯어서 이렇게 놔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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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끄러워. 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돌돌돌 말아요, 이렇게.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거 진짜 남편한테 한번 해보세요. 해줘보세요. 이거 다이어트 하시는 또 분들도 진짜 좋거든요. 이게 고단백이고 섬유질도 많고 이래서 이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요리고 맛이 중요하잖아. 셋이 먹다가 하나가 죽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맛있어요. 그리고 이거 편백찜이 저 어디 편백찜 하는 데 가서 먹잖아. 그럼 양이 졸라 작아요. 진짜로. 이거 집에서 이렇게 해갖고 요렇게 말아서 찜기에 살짝만 찌면 되거든요. 진짜 찜기에 살짝만 찌면 존맛탱이에요. 존맛탱. 자, 요렇게 말면 끝이에요. 이 요리는 딴 거 할 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래요. 고기 한 번 하세요. 됐어요. 저요? 씻고 생기면 좋았어요. 티야. 아니? 이런 건데 티 같다. 아, 전 너무 티해. 오늘 너무 진짜 티 같다, 근데 얘기야. 진짜? 자, 오늘 그래도 애들이랑 넉넉하게 먹기 위해서 양을 제가 좀 많이 준비했고 뜯어요. 그래 잘해요. 고기 뜯어주세요. 네. 한 개씩 뜯어야 돼요. 네. 그래요. 한 개씩 잘 뜯어요. 티 아가씨. 좋아요. 그래요. 해동 한번 하고 오는 게 어떨까요? 해동이요? 아닌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그냥 이렇게 손을 뜯을 수 있겠죠? 네. 그냥 손을 뜯어요. 이거는 요리 못하는 사람도 이거 해주잖아. 그럼 신랑이 놀랄 거야. 와, 니 요리 이렇게 잘하나 이럴걸? 이거는 또 사실 할 것도 없어.
이 정도 못하면 나가 뒤져야 돼. 진짜로. 이 정도 못하면 나가 뒤져야 돼. 그리고 배추가, 배추를 한번 살짝 데쳤기 때문에, 이렇게 잘 말려요, 여러분. 잘 말려. 그리고 이렇게 찜기 이렇게 찌잖아요. 그대로 모양이 안 흐트러져요. 어머나. 언니 대가리 뜯듯이 다 뜯어놨네. 잘하고 있어, 우리 서빈이. 아, 이거는 중학생들도 할 수 있어요. 진짜로. 그래. 이건 요리 축에도 못 들어. 사실 이 정도 쿡방이면 날먹 쿡방이지 뭐. 맞죠? 맞다고요? 아니야. 그래. 저 못 할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말아갖고 요렇게만 놓으면 끝이거든요. 섭이나 너 몇 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저요? 한 다섯 개. 오늘 한 개도 안 먹어가지고. 잔다고. 배고프겠다. 오늘 이제 적응돼가지고. 네. 받아와야 돼요. 저 삼촌이 이상한 삼촌이거든요. 아이고, 옆고기를 아작을 내놓으면 어떡해, 애기야. 이거는 얇게 이렇게 떼야 돼요, 얇게. 이렇게. 아. 참기름. 그래요. 이게 또 얇게 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네. 그만 뜯어요. 네. 언니 뜯다간 큰일 날 것 같아. 그만 뜯어. 제발. 네. 어. 서빈이가 뜯다가는 오늘 근데 또 그냥 너 언니 또 알겠지? 애기야. 그래. 서빈이가 뜯다가 오늘 큰일 나겠어요. 언니가 그건 살짝 녹으면서 할 수 있으니까 냅둬요. 안 아니면 못하네. 어, 미안합니다. 아까 언니 화나시면 어떻게 참아요? 그랬잖아. 이렇게 참는 거예요. 지금 화가 나지만 참고 있잖아요. 야, 넌 티라서 반응도 없다. 상처만 많이 안 받아. 자, 요거로 우산에 쪄서 우리들이 먹어보도록 하겠어요. 네. 자, 뚜껑을 좀 가져올래요? 좀 덮을 수 있는 거. 주방에다가요? 네. 짜서 먹으면 돼요. 잠시만, 요거는 밑으로 내려놓자. 이거 나중에 고기가 조금 녹으면 다시 해야 되겠다. 그죠? 고기가 녹으면 다시 하도록 할게요. 언니가 T구나.
주실래요? 이거 이제 다 갖다 놔요. 싹 다 참기름이랑 그리고 간장 종지 요만한 거 저런 거 두 개 갖고 와요. 고기는 어때? 아 고기는 냅둬요. 맛있다. 끝났거든요. 쪄서 먹으면 끝이에요. 이거 여러분 들어가는 재료가 팽이버섯이랑 버추 그 팽이버섯이랑 배추랑 샤브용 고기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돌돌 말아가지고 그러니까 배추를 먼저 찌는 이유가 돌돌돌 말기 위해서 생배추는 안 되니까 그래서 찌는 거고 살짝 쪄가지고 고기 하나 깔고 팽이버섯 넣고 돌돌돌 말아가지고 저 찜기에 쪄서 먹으면 돼요. 소고기라서 살짝만 쪄도 되거든요. 인테리어가 분홍으로 바뀌었네요. 맞아요. 요렇게 드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서빈이 되게 매력이 있죠, 여러분? 또 티는 티만의 매력이 있네. 어머, 서빈아. 그래, 와, 앉아. 자, 요거 니가 거, 내 거, 내 거. 자, 내 고추 안 좋아하죠? 네. 그러면 DP로 한 두 개만 줄게요. 좋아요. 이제 녹색이 또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틀리거든. 잘 먹으면 돼요. 언니는 땡고추 좋아하니까 이만큼. 자. 사실 이건 간장 맛을 먹는 거예요. 맞아. 자, 이거는 냅두고 자, 여기다가 요리를 가져오겠어요. 숟가락을 먹거든요. 네. 뜨거운 배추물에다가 이렇게 담겨놨어요. 이렇게. 어우, 여기 봐봐라. 아, 기분 깨지. 지부지기 나고 있다 진짜. 찡긴데 없이. 당이다. 찡기 발이 조금 그죠? 낫나 봐. 좋겠네. 야, 이게 들어야 되는데 씨발이야. 이만큼 돼야 되는데. 다 익었어요. 이제 먹으면 되거든요. 전 살로 먹어. 젓가락 갖고 있어봐요. 소고기라서 네. 피키만 살짝 가셔도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원래. 맞다. 쓱 아니. 아 저 상처 안 받아. 왜 상처 받아? 아 리액션 너무 바라지 말래요. 상처 받는 게 아니라. 약간. 서빈이? 서빈이 튀니까.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너무 맛있겠다. 자. 자.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한 입으로 먹는 거거든요. 뜨거웠으니까 좀 식혀 먹어요. 네. 전 뜨거운 거 원래 잘 먹어서. 아. 와. 맛있어.
맛있죠? 응. 배불리 먹어요. 안 나, 안 나. 어. 맛있어. 간장에다 물을 넣는 이유가 간장 맛을 먹는 건데 푹 찍어서 먹는 게 좋거든요. 너무 맛있다. 물을 드릴까요? 먹어요. 잘라줄게. 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좀 찍을 다시? 아 이거 그릇 하나 받치자. 어머. 야 뒤집어져. 저거 내가 다 쪄줄게. 이거 나머지가 그 아니다 그치? 응. 이 정도 이거. 너무한데 그죠? 네. 너무 급하게 먹었나봐요. 다시 맛있게 드릴게요. 거의 생고기 먹은 것 같아. 나 지금 뱀파이어가 된 것 같아요. 칠리 소스도 맛있게. 근데 아까 나 처음 먹은 거는 두 개째 먹은 거는 다 익었었어요. 맞아. 잘라야 되겠다. 그치? 맞아. 돌돌 말아서 잘라야 되겠다.
찡기 좀 제발 세워주세요. 뭐 어떻게 세워달라는 거야? 뭐, 뭐래요? 뭐야, 발을 뭐 상을 산발? 아! 산발이야? 아, 발이 있어 이게? 아 씨발 발이 있어. 어, 기다려. 어쨌든 지금은 저기 뭐야 글을 넣었으니까 기다려. 어쩐지 아까 물에 잠겨가고 말 걸. 뭐 써봤어요 알지 미친년. 아이고 우리 집 거는 저렇게 안 됐거든요. 약간 세 개째 먹을 때 네. 왜 내가 웃었냐면 씹었는데 피가 확 잠깐 나는 내 입에서 피가 나는 건가 뜨거워서 너무 뜨거워서 입이 다 터졌나 지금. 아 너 담배 피죠? 네 전담하면 돼요. 그래요? 넌 전담으로 바꿨니? 네. 원래 전담 아니잖아요. 저 원래 전담이었어요. 이게 원래 본가. 피야, 그거 좀 줄래? 네. 노래 껐잖아. 미안해. 아유. 자 여러분 아 뜨거! 어머머 괜찮으세요? 어 괜찮아 티야 오 이건 먹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다리를 잠깐만 다리를 펴야 되겠지. 다리가 있네 얘가? 다리가 있네 여기. 이렇게 좋은 걸 갖다가 먹어볼까요? 네. 네. 다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요. 유빈이 아니고. 성국이랑 네? 먹어. 아, 아까 피 터져서 깜짝 놀랐네. 아, 뭐 터진 거 내가 먹어줄게. 아, 맛있겠다. 끓여봤어요. 맛있다. 아우 역시 이 맛이야. 그래 이 맛에 요리하는 거지. 아. 땡고추를 하나 이렇게 올려서. 맛있다. 저 하루에 몇 잔? 거의 8시간 9시간. 잠이 진짜 많아서 밥을 포기하고 잠을 자요. 어 그래? 네. 배 안 고파? 잠잠 배가 안 고파. 왕. 너무 맛있다. 머리, 오늘 내가 펴준 거예요. 얘가 이러고 온 거예요.
그런 게 훨씬 나. 성빈아 빨리 먹어. 네. 다음을 까볼까요? 까는 길러라 이제. 길러서. 어, 앞머리 없는 게 낫겠다. 이마 필러 좀 많은 거 같아. 오 맛있어. 많이 먹어. 오늘 또 먹으면 되니까. 아, 배불리 먹고 나가야지. 이거 이렇게 먹어도 봐라. 이게 야채에는 섬유질이 있어요. 맞아. 그리고 고기는 샤브샤브용이라서 살코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먹었네. 살코기고 이래서 단백질 위주고 그래서 이게 다이어트 식단으로 진짜 유명해요. 먹어도 속이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고 배가 터지게 먹잖아. 그래서 살이 안 쪄요. 제가 최근에 이걸 한 집에서 한 다섯 여섯 번 아기새가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살이 2kg 쪘어요. 쪘어요. 쪘는데 치마는 또 커요. 이렇게 꽝딱 맞은 치마인데 이게 또 커졌어요. 희한하죠? 살은 2kg 불었는데 또 사이즈는 또 적어졌어요. 이거 땡고추예요. 서빈이 맛있나봐요. 맛있어. 피야. 이거 맛을 좀 표현해줘봐. 맛이요? 약간 시골에 놀러 갔는데 할머니가 해준 그런 손맛. 캔디! 이거 해먹어. 너 다이어트하고 있잖아. 이거 해먹어라. 유전이가 안 먹겠죠. 저는 하루에 한두 끼 먹어요. 근데 약간 밥처럼 안 먹어요. 맛 표현도 너무 잘한다. 시골 할머니 손맛. 맛있어요. 저 이런 맛 좋아해. 맨날 패스트푸드 먹어가지고. 지금 알배추랑 주문하려고요. 양념장 잘 만들어 볼게요. 오 그래 캔디야, 양념장을 어떻게 하냐면 간장 좀 넣고 무를 좀 넣어야 돼. 간장에 그리고 참기름 넣고 깨 넣고 그다음 미원 조금 넣고 미원 넣기 싫으면 다시다 살짝 넣고 설탕 좀 넣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맛있어 간장이. 이게 간장이 짜지가 않아서 푹푹 찍어 먹는 간장이에요 이거. 샤브용 고기를 사야죠. 근데 내 이거 샤브용 고기 말고 등심으로도 해봤거든요. 맛있어요. 기호에 따라 틀린데 식초 넣는 건 좀 비추다 사실. 스테비아 설탕도 맛있긴 한데 진짜 설탕의 맛은 아니더라고요. 약간 씁다 그래야 되나 끝맛이. 이 팽이 버섯이 또 식감을 더 살려줘요. 그렇죠. 유자청도 맛있긴 한데 뭐 샐러드 이런 거 먹을 때 유자청 이렇게 소스 넣어서 먹으면 맛있는데 또 이런 거는 진짜 사실 단짠이 최고예요. 이런 음식은 배추는 단데 또 간장은 짜고 이런 단짠이 얘는 키포인트예요. 단짠. 한국 사람이니까.
잘 먹네요. 저 잘 먹어요. 요요 오고 있어요. 그래요? 요요가 오고 있네요. 이거 살도 별로 안 찐 것 같아요. 그럼요, 다이어트 음식이죠. 맞아요. 아니요. 문신하지 마요, 이제. 아, 안 하려고. 그래도 이게 검정이라서 잘 지워지겠다. 언니 배때지에는 빨간색이라 안 지워지거든요. 레이저가 이게 블랙이 먹어요, 레이저는. 색깔은 잘 안 먹어요. 이거 치우는 데 얼마인지 알아요? 한 2천만 원 들어요. 어떡해. 4월 초까지 뺄 수 있지, 20kg. 충분히 빼지. 남편이 왼쪽 조건 닮았대요. 몇 번 들었어요. 저거. 어머, 예, 옛날에 여기 있던 아가씨 중에 유리라는 데가 있었거든요. 걔도 조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약간 느낌 비슷하게 나. 오키 봤어요? 네. 어때요? 아니 제가 그저께인가 어제 샷갈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오키 언니가 딱 등장한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랬어요. 플랑켄슈타인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그때 비도 와가지고 언니가 막 너무 젖은 거예요. 어디 갔다 왔길래요? 응? 어디 나갔다 온 거예요? 저요? 아니 그 친구? 그냥 병원에서 바로 온 날일 거예요. 아. 그래서 막 물을 계속 찾는 거예요. 목마르다면서. 저는 그렇게 안 부었거든요. 눈할 때도 거의 붓기가 아예 없었어요. 처음 첫 눈을. 근데 형태를 알아볼 수가 없어서. 아니 팀도 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 그것도 여러분. 지금 성형외과가 안 잡혀요. 맞죠. 근데 내가 이제 또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날짜를 이제 빼준 거예요. 그것도 앞타임으로. 앞타임으로 빼주고 세상에 돈까지 빌려주고 9시 반에 잡아놨더니 나는 도착했나 싶어서 9시 15분인가 전화를 했어요. 네.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너무 놀래갖고 야, 근데 도라인가 봐. 지금까지 자고 있으면 어떡해? 이러면서 뭐라고 빨리 가. 이러고 병원에 전화하고 내가 아, 너무 죄송하다면서. 뭐, 아, 근데 그날 진짜 짜증 폭발하려고 했던 거 알아요? 언니 이거 살짝 안 익은 거. 응? 한 게 안 익은 거 같은데. 안 씹혀요. 맛있게 먹었죠? 맛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가져가시고 요거 가져가요. 네. 그리고 여기 그 불러줘요. 하은이랑 공주 먼저 불러주실래요? 네. 이거 두 개랑 젓가락 두 개 두고 가라 그래요. 네. 이제 내가 찜기를 이제 쓸 줄 아니까 훨씬 만들기 편하겠다. 그치? 아 내가 그 아침에 전해가지고 병원에 전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히 거기 또 부장님이 또 좋으신 분이라서 아 괜찮습니다 막 그래서 진짜 넘어갔지.
본격적으로 싸볼까요? 많이 녹았네. 다행인데. 김밥 싸듯이 싸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고. 많이 녹았, 고생 많이 녹았어요. 이걸 얇게 펴야지. 아니면 고기가 잘 안 익거든요. 귀걸이가 무거우면 끼면 귀 많이 처지나요? 아무래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처지지 않을까? 서빈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제 스타일이 저래요. 내가 저 비하인드 스토리 하나 얘기해 줄게요. 처음에 서빈이가 지가 딱 20살 됐을 때, 지금 만으로 안 하고 딱 20살 됐을 때 이 친구가 우리 가게 지 게이 친구랑 면접을 왔어요. 면접을 온 게 아니라 놀러 왔어. 게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무당하는 친구였는데, 무당인 친구였는데, 그 친구랑 가게를 놀러 왔는데, 이제 날 부르더니, 그 테이블에서, 그 아가씨, 거기 있던 아가씨가 그러는 거예요. 언니, 얘 일하고 싶어 하는데, 이러는 거야. 그 내가 이제 앉아서, 이제 그 손님 테이블에 앉아서 몇 마디 얘기를 했는데, 얘 넌 안 되겠다. 그쪽은 안 되겠어요. 내가 뺀지를 놨어요. 그 안 된 이유를 내가 설명해 줬어. 숫기가 너무 없어서 안 되겠어요. 내가 그랬어요. 그래갖고 뺀찌를 먹고 갔어 제가. 그리고 나는 까먹고 있었지. 근데 이제 제가 진짜 정식 루트로 이제 면접을 넣은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쟤를 이제 면접을 본다고 앉아있는데, 어? 혹시 그때 같이 왔던 그분 아니에요? 그랬더니, 내가 그때 숙기 없다고 보내신 분 맞죠? 그랬더니 맞대요. 그 열심히 자기 한다고 막 그러더라. 그래갖고 그래요? 그래서 쓰게 된 친구예요, 저 친구가. 그래서 쓰게 된 친구인데, 생각보다 숙기 없어도 일을 너무 잘해요, 저 친구는. 시키면 좀 뭐라 해야 되지? 꼼꼼하다 그래야 되나, 애가? 바사도도 잘 트고, 조명도 잘 트고, 옷 정리도 잘하고, 언니들 말도 잘 듣고, 테이블 정리도 잘하고, 그래. 착해요. 진짜 착해. 산발이 있으니까 너무 편하다. 진기 산발이 있으니까.
나 왜 진작에 생각 못했을까? 산발이가 있다는 생각을. 이런 거는 안 잘라야 되겠다. 초창기 초롱이 약간 그런 느낌 있어, 그지? 좀 조용하고, 그지? 또 조건 닮았다 그러네. 우리 또 유리가 또 조건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목이 타. 자, 먹어요. 먹어요. 여러분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거 땡초 하나 더 올려서 맞지, 맛있겠다. 예쁘네, 둘 다. 왜? 그냥 예쁘네요. 맛있다. 네, 예쁘예요, 전. 예쁜데? 예쁘예요. 너무 맛있는가? 음식에 공감을 하는 건 F예요. 진짜? 그런 것도 방금 있어요? 방금 T가 왔다 갔거든요. 그게 어땠는데? 나 뭐 음식이 마음에 안 드는 줄 알았어. 아무 말이 없어. T 아니야, 하은이. 남의 그런 것 때문에 울 수 있는 애는 절대 T 아니야, F야. 그건 또 그래. FJ겠죠. ESFJ겠지. 다시 해봐요. 어머, 쩡이님 애드 불러난 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근데 이거 뭐예요? 어떻게? 찜이에요, 찜. 맛은 얘가 다 하는 거네, 그럼. 얘는 뭐 간을 아예 안 하고 있니? 맛있다. 맛있나? 이거는 해먹기도 간단한 집에서 자극적이지 않아서 무서운 것 같아 지금. 맛있어요. 여러분도 해먹어봐요. 뭐가 그런데? 우비를 입고 왔네요. 지금 쪄 죽을 것 같아. 더워요? 그럼 나는 너무 딱 좋아요. 아니 이 옷이 더워요 좀. 양념장도 만든 거죠. 간장이랑 참기름, 깨소금, 그다음 미원 좀 넣고 설탕 조금 넣고 물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그 간장이 짜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멍질이요? 없어서 괜찮아. 일단 뜨거워. 배송하면 핑크핑크하니까 더 뽀샤시해 보입니다, 진짜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약간 밀푀유나베 먹는 것 같기도 하다, 뭔가. 날계란 탕 해갖고 먹어도 맛있겠다, 그치? 스키야키처럼. 그냥 처먹어요. 원래 밥 먹으면 대화가 있어야죠, 뭐, 사람이. 그래. 다시 할까요, 그럼? 다시. 아우, 김새끼. 아니, 날개랑 톡 다 부러뜨려갖고, 그치? 너무 맛있겠다. 스키야키처럼. 그래. 해요, 언니. 이래요? 이거 알배추예요. 이 지금 알배추가 정말 달아요. 여기 안에 버섯도 들어갔죠. 팽이버섯. 맞아, 그 팽이버섯은 진짜 식감 때문에 넣은 거예요. 아니 서빈이 반응이 어땠길래? 꾸덕꾸덕꾸덕꾸덕한 거 알죠? 한 번 안 하고 먹어요. 한 판 다 처먹고. 그 사람들이 이제 이랬어요. 아니 옆에 그냥 가만 앉아 있지 말고 좀 고기라도 뜯으라면서. 그래도 고기를 막 난장판을 뜯어놓고 한 거야. 그래 하지마 서빈아.
아, 그래도 최고의 칭찬을 했대. 시골 할머니의 손맛 같대. 그만큼 맛있다는 거지. 맞네. 이제 서빙이 잘 먹더라니까. 그때 집에서 언니랑 우리 고기 구워 먹은 적 있는데 밥을 세 그릇 먹더라. 맛있어요. 하은 씨 좋아하는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저요? 나 흰자. 나 무채색 되게 좋아. 핑크도 좋은 거 같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벤치 먹었죠. 제 탓이죠. 뭐. 무조건 될 줄 알고. 맛있어요. 잘 먹는다 얘네들은. 맛있어. 잘 먹는다 그죠? 저희 가게 거사원 언니들이 많아요. 또 한때 우리가 또 거상에 또 붐이 불었었거든. 콘주 수술 못했어요. 지 밑에 수술 안 했다고 커밍아웃 다 했는데 이제 할 거라고 못 해갖고 한 1년은 놀림 받겠네. 괜찮아요. 뭐 달린 거 내렸다고 그런 또 못 가겠어. 감사합니다. 단양님 슈퍼채팅 감사합니다. 어머 감사해요 단양님. 하이는 60kg대 했다던데요? 하이는 말랐을 되게 때인가, 어릴 때가요. 말랐을 때가 있었어요? 아예 깡마르진 않았는데 지금 나나 정도? 지금도 아니지. 나나 많이 쪘을 때 딱 그 정도 내가 봤지. 나이는 제가 20대 초반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넌 이번에 뭔 수술 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단 상담이나 좀 받아보고 하려면 지금 가서 이미 상담 받았어야 되는데요? 쌍꺼풀이나 뭐 나 눈 이을 아니 얘 얘 응? 지금 휴가 자리 누가 들어갔어요? 어 체크를 안 했어요. 왜 안 했어요? 혼자 숨 쏟아내려가지고 죄송해요. 오늘 할게. 너 휴가가 23일부터 3월 3 2월 3일날 들어오잖아요. 어떤 거 아니? 네 휴가가 10일 휴가까지 다 찾아보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너가 10월부터 휴가인가? 또? 아, 그 한 달짜리? 어. 그게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설날 지나고 2월 15일 구정 지나고서 휴가예요 아마. 한 달짜리 휴가. 그렇다고 23일부터 네가 한 달짜리 휴가를 나가버리면 애매하게 네가 들어와야 돼요 23일날. 아니 나는 뭐 결정에 따라요. 그냥 뭐 괜히 나 하나 때문에 뭐 피해주는. 그래 그래. 근데 유빈이하고 아라가 들어와야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 15일 날 원래 그렇게 짜져 있었잖아. 얘는 16일 날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 이걸 찾으면은 애매하더라고 얘가 지금. 10일 휴가를 내가 챙겨 먹는 거. 차라리 그 한 달짜리 뒤에 붙이는 게 어떨까. 아 그렇게 하셔도 돼요? 어차피 니는 못 찾아먹은 거니까. 난 그렇게 요렇게 출근하고 또 요렇게 들어오고 요렇게 또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봤을 때 앞뒤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이라고 또 쉬는 거니까 그러면 붙이려면 네 그 저기 뭐야 한 달짜리 휴가에 일주일을 붙여서 37일을 가는 게 아니면 난 그게 더 좋죠 언니. 40일을 가든지 그게 낫지 않을까 언니 생각이. 어차피 니가 뭐 찾아먹어야 되는 휴가니까 10일 쉬고 또 들어와가지고 며칠이라고 또 나가고 앞뒤가 너무 안 맞아요 이제. 그렇다고 그게 설날을 다 챙겨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걸. 그게 어. 희한하게 그것도 퇴근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려면
아니 어떻게든 결정만 해주면 되나. 근데 너가 이제 그 휴가 기간에 아마 너네 그 연습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할 싶다 언니 봐서. 그러니까 주말에나 집에 갔다 이제 휴가 기간에 집에 갈 거면 평일엔 연습하고. 어머 우리는 며칠 나가요 언니 태국? 묘정이 왜 그래? 저 안 데리고 가시나요? 왜 가는 건데요? 그냥 뭐 간도 써보고 옷도 직접 입어보고. 저기요? 저 입어보는 데 이쁘지 않을까요? 저 언니 나. 그럼 짐은 누가 들어요? 짐꾼 하나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래 언니가 되겠어? 네가 되겠니? 내가 들라고? 나 안 가. 아니 한 명도 못 데리고 가나? 태국 할 수 있겠죠. 한식을 먹어야 돼요 나는. 뭐, 아 한식 좋아.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똠양꿍을 먹자느니. 나 똠양꿍 먹을 줄 몰라. 나 진짜 동원 나라에서 나 가잖아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죠. 어 너네끼리 먹어라 하는데도 뭔가 아씨 저렇게 안 나 그런 느낌 있죠. 있죠. 어. 근데 저번에 갔을 때 우리가 내가 그 푸드판다로 부대찌개를 시켰어 우리가. 근데 거기서 똠양꿍 근데 나는 태국 가면 주로 한국 식당 많이 가 있어. 그 거기 한국 식당 많은 데 있잖아. 아 태국이지만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행 가는 일정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이번에 갈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안 하고 하루는 의상하고 다음날 하루는 자유시간을 갖고 그 다음 의상하고 자유시간 갖고 아,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계속 쭉 해버리면 지치니까. 아니 계속 같이 있으니까 짜증나고. 뭔 느낌인지 알아. 그러니까 하루 너네 만나고 하루는 이제 자기 개인적인 시간을 갖다 놓을게요. 언니 개인적인 시간 뭐 할 건데? 난 호텔에 처박혀 있죠. 아 진짜? 수영하고 이렇게. 뭐, 그러고 또 다 격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우리 둘이 거 가자. 따타야. 나 이런 거 너무 싫어요. 아니 나 휴가 기간에 가면 난 따라가도 상관없어요 개인적으로. 어 맞아요. 응. 어 맞아요. 그래 좋아요. 난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그래요. 오키니 오키랑 갔다가 무슨 합병원리 주석 있어. 저 누구야? 오키야 자라. 아, 언니 멤버 너무 좋구만. 언니 려원 언니 하은이 나 이렇게 넷이 가면 되지 뭐 또 나가야. 아니 한 명 더 뺄 수 있어요. 응, 참 많아서. 막내 친구가 몇 개 와요. 짐도 챙기고, 막 이렇게 하게. 누가 좋을까? 오키는 안 돼요. 오키 데리고 왔다면 큰일 나요. 서빈이? 서빈 너무 티라서. 같이 있으면 너무 불편해. 어... 사실, 좀 전에 이렇게 같이 있었거든요, 한 시간. 사실 조금 불편하긴 해요. 아, 막내 중에 효리? 아, 효리. 아, 효리를 갖다 우리가 다 해야 돼. 우리가 다 해야 돼. 아이고, 뭐 상전을 데리고 가라고? 아우. 유자. 유자가 제일 낫나? 아니, 근데 화장도 날 것 같은 느낌이야, 유자도. 좀 빠릿빠릿한 막내 있을까? 오케이 그나마 빠릿빠릿하긴 한데 오케이 데리고 갈까요? 그래요 그럼 오케이 데리고 가요. 네. 저희 5인 큐 마감됐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됐어요 5인 큐? 비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비비도 괜찮아. 어 비비 영어도 잘하고. 어 맞네 빠릿빠릿하고. 응? 비비도 괜찮아. 사실 오케이 데리고 갔다 합병 걸려요. 그러면은 그래, 비비. 언니나 레온 언니 비비 공주 언니를 근데 얘네들 여기도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안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누구야? 일하러 가는 야. 건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하 언니 여기 놀러 가는 거 일하러 가. 일하러 가잖아요. 일이에요 일. 여러분 일입니다. 일은 나 혼자 가도 돼요 사실. 사실 이 일은 저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같이 가고 싶은 거야.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죠? 영어도 잘하고. 이제 안 가면, 비비야 나가자 이랬는데, 입을 뒤집어서.
떼꼬슴이 가신 거 아니야, 걔? 우린 떼꼬감 그런 거. 시간 딱 정해서 나가야 돼요. 그럼 이쯤에서 정하고 가자. 일로 가는 거 맞지, 너는? 그래, 넌 일로 가는 거 아니잖아. 나 언니? 어. 겸사겸사 나도 옷도 좀 했고. 그래, 그래. 그럼 호텔에 내가 끌어줄게. 비행기 값도 네가 해라. 오케이. 너는 일로 가는 거니? 나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 같아. 그냥 언제로 다 같이 가니까. 또 언제 가봐. 맞아. 확실히 정해. 일로 가면은 비행기도 끊어지는 거고. 돈이 달려있는 문제니까. 내 개인으로 가면 비행기 내가 내가 끊는 거래. 아, 그래? 인형 고민 중이야, 지금. 어, 조금 고민 중이야. 내가 접대에 가보니까. 장단점이 있거든. 내가 접대에 비행기 값이랑 호텔비 다 내주면서 일로 갔잖아요. 근데 하도 못 내고, 이거는. 어, 그 테니스도 치려면 호키랑 가면 참 좋긴 한데, 그죠? 태국도 테니스 치는데 호텔 테니스장 있는 호텔 잡으면 되잖아요. 아, 테니스장 있는 호텔도 있어. 나도. 그럼요. 아, 재밌겠다. 그 사이 기강은 누가 잡나요? 우리 기강 잡는 사람이 한둘이에요. 어? 비비 테니스 선수였대요. 어? 어, 진짜로? 네. 비비는 만능이다, 만능. 개인어복 뭐 가서 이쁜 거 있으면 사오긴 하겠는데 뭐 개인어복 살라고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너도 가긴 가야 돼요. 내가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한국 와서 내가 옷을 체크했는데 전부 다 그 길게 맞춘 거예요. 맞아. 그래서 나 아니 나 이번에 관도 조금 써보고 옷 길이나 그런 것도 보고 싶어서 맞아. 따라가려는 거라. 그래, 오늘도 다 맡기면 큰일 나, 알죠? 길어요. 그 파라다이스 산 거는 하지도 못해. 너무 어디 보냈잖아 저번에. 나 혼자 왔어. 그게 무슨 경우예요? 개근사는 쥐 하나밖에 없는데 안 그래요? 그거 봐봐요. 그거 뭐지? 월디스코 니디 옷도 195도 아니면 1주도 못해요. 저건 아깝긴 하다. 그러니까요. 내가 사서 밑단, 밑단을 자르면 안 되나? 저거 내가 사서 수선해서 입으면 안 돼. 어, 그래요. 뒤에 터가지고. 그때 얼마였어? 이만바트에서 60만원만 주면 돼요. 중고 당근 내고 좀 해주세요. 50만원만 줘요. 당근 마켓. 아, 그래요. 그럼 들고 가요, 대국에. 그래. 아니, 한국에서 수선 맡겨요. 저거 뭐. 아, 그래요. 내가 볼 땐 이런 데가 안 맞기 때문에 밑에를 잘라서 뒤에 뒷판에다 대고 막 해야 될 것 같아요. 비비 영어를 잘해요. 저도 한번 가고 싶긴 한데 테니스 매니저 필요 없나요? 정신 하나 아니 필요 없어. 어 채희야 자라. 어 자라. 자. 오키디도 자고. 오키가 어디 있어? 있어요. 오키 아까 이러더라고요. 오키가 그럼 뭐 그 오키님은 테니스를 치는데 뭐 이렇게 하면 신뢰가 계속 떨어지는 건가요? 뭐 실수하면 그럼 오키 씨는 신뢰가 계속 떨어. 오키야 자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도 요즘에 나를 골탕을 많이 먹여왔고 골탕을 먹여왔고 지한테 신뢰가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체크하는 거였어. 최근까지 나를 골탕 먹였거든요. 내가 그 아침에 성형외과 전화왔고 죄송하다고 나 진짜 너무 죄송해요 부장님 너무 죄송해요 아 괜찮아요 진짜 너무 죄송합니다 뭐 잘 케어해드릴게요 그렇게 9시 반에 잡아놨더니 9시 15분까지 자고 있더래요. 어머머머 무슨 일이야? 빨리 가야 빨리 하고 나오지. 담배 던지고 지각하고. 아 담배는 걔가 아니래. 지거 지 담배 치면 지는 안 던졌대. 여러분 안 믿나 보네. 나도 안 믿는데. 지 담배지만 지가 안 던져. 그럼 누가 핀 거야? 두 분간 뺏겠지. 근데 내가 그 말했어. 근데 이 사건이 있고 난 뒤로 그 꽁초가 계속 떨어지면 오키 말이 맞는 거야. 그 건물에 자기 말고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또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건이 있은 뒤로 그 담배 꽁초는 더 이상 그 밑에 떨어지지 않아.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럼 오키네. 자기는 아니래. 그쪽도 아니래. 저 진짜 보자네. 또 하시는 거예요? 그냥 논의 연불한다고. 그냥 논의 연불한다고. 재료도 남았고. 술은 먹었지만 우주 능력은 아니다.
자, 간장을 요 간장을 털을 만큼 털어요. 짜지 않은 간장이거든요, 이 간장은. 안 짠 간장이니까 먹을 만큼 털어요. 알겠습니다. 숟가락으로 털어. 이번에 우리가 오니까. 너네 술 많이 먹었다 해서 불렀다 하지. 밥 안 먹고 싶어했죠? 네.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왜 이렇게 이쁘게 하고 나왔어, 오늘? 아니. 메이크업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같아요. 다시 뜯었네요. 그건 뭐야, 언니? 이거 찜이거든요? 찜이야? 네. 왜 안 하려, 언니? 아, 언니 옷 갈고 있어. 어, 오케이. 무서워요. 너무 맛있겠어. 차돌 다리네 언니. 맞아요? 응. 간장을 덜어주고. 간장 이거 안 짜거든? 네. 물간장이라서 안 짜요. 자, 먹어봐요. 잘 먹겠습니다. 네. 요 앉아서 먹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찜이에요, 찜. 그 간장에 푹 찍어 먹어야 돼요. 푹 찍어 먹어야 돼, 푹. 처음 보는 푹. 네. 안 짜요 간장이. 맛있어. 오, 야 너네 F네. 왜? 둘 다 F. 맛있어. 맛을 표현할 줄 아네. 그래도 F가 맞네 가게. 다행이다. 손님 응대할 때 F가 좋거든. 맛있다. T를 지금 선별하고 있거든요. 누가 T야? 서빈님 T예요. 샵티 샵티. 제 대문자 T예요. 샵티예요 샵티. 저 3호 파일러 어디 가요? 아 누가 3일 파일러 오시는데 너 있냐고 물어보고 금요일 있어요. 맛있다. 해먹어요 집에서. 간단해. 안 간단해 보이는데. 간단해요. 식감이 좋죠. 맞아요. 맞아요. 내가 좋아하는 서울 음식 같아요. 슴슴하고 삼삼와인. 약간 그 느낌 난다. 그 평백. 그 찜이에요. 응? 아 맞아 언니? 근데 그거 비싸기만 하고 조금 주잖아요. 맞아 진짜 조금 줘요. 안에 뭐가 좀 샤브용 한우랑 팽이버섯 만든 거예요. 이 까만 건 뭐예요? 고기. 고기. 아. 차돌. 차돌. 맛있어요? 너무 맛있다. 건강한 느낌. 다이어트 음식이에요. 진짜로. 언니 요즘 아기새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내가 오먹을 다 해주거든요. 어머 근데 이걸로 다이어트 하면 할 수 있겠다. 팽이버섯도 들어가고. 얘는 근데 약간 고급 요리 같아. 그리고 고급 요리는 아니에요. 얘네들 둘 다 농구단이잖아요. 너무 축하해요. 농구단 한 명 더 왔잖아요. 어,
보내는 곳에서 다른 분도 보고 있어요. 투자기는 여원님 계신 날과 제가 쉬는 날이 맞는 날 갈게요. 아, 뭐 감사합니다. 어, 현남인 줄 알았네. 아니, 농구단이 한 명 더 왔잖아요. 농구단 키가 커요, 작아요? 작아요. 어? 근데 미도보단 크고 저보단 작아요. 어, 그래요? 되게 크게 봤는데 모델 출신이라서. 어, 근데 나이는 몇 살이야? 37살인가? 37? 누구랑 동갑이야? 어, 그 친구랑 동갑 없는 것 같아. 가게. 하은이보다 한 살 많은 건가? 하은이보다 많아요. 하은이보다 한 살 많네. 어, 맞네. 하은이랑 공주 사이에 들어왔네. 다 씻고 말해요. 육즙이 뒤집어져. 입념문 지지르는 거 있어. 그 영상을 어제 줬거든요. 단톡 초대해갖고 연습톡에. 네. 너 오늘 왜 왔어요? 아, 어, 되게 시 하고 있던데, 엄마. 와, 역시. 플라밍고 말하죠. 응, 하고 있던데. 역시 달라요. 배웠던 사람은 달라요. 미도도 진짜 빨리 외웠는데 걔는 더 빨리 외웠어. 하루 만에. 하루가 뭐야? 몇몇 시간? 맛있나 보다 너네. 너무 맛있어. 배추 이렇게 말하는 게 신이 안 쓰다. 왜 배추에서 왜 그 원래 삶음이 그 생내 있잖아. 풋내. 그게 안 나네. 미리 한번 데쳤어요. 아, 데쳐서 말았구나. 데쳐서 말고 친 거예요. 그러니까 말아치는구나. 이거 여러분 다이어트 음식이니까 해드세요. 진짜 고단데 이거 진짜 섬유질도 풍부하고 똥도 잘 나오고 칼로리도 좀 낮아요, 이 음식이. 뭘 먹을 게 없어 있냐, 나 정신 차리고. 많구만. 양이 너네 둘이 같이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아닌가? 없어, 이제. 이게 마지막 거 아니야? 모자라요? 아쉽다. 너무 맛있다. 고추 하나를 사고 언제 왔어? 현현아님 슈퍼채팅 만원 감사합니다. 누나 방송 보면서 놀치하는데 지금 골드에 60점이에요. 플랜되면 같이 놀아주세요. 안 돼, 돌아가. 또 출연했나봐요, 쟤 또? 한동안도 안 보이더니. 나 롤체 쉬는 날 아니면 못해. 롤체 바빠. 오, 인도 나왔죠, 너네? 아직 안 나. 다음 주 나와요? 다 다음 주. 몇 개 안 먹었어요. 세상. 왜? 너무 많이 먹는다면서. 너무 많이 빨리 먹으라면서. 그런 것 좀 하지 마. 미도랑 어저께 살짝 친해졌는데. 아, 왜 그래. 어제 한 걸음 다가갔네. 아. 아가씨가 많고 출근이 다 안 겹치니까 너네 친해지기가 좀 그렇겠다. 맞아. 미도가 우리 게임족이 아니래갖고. 아, 너는 지금 그럼 화수목신원애들을 거의 못 만나니? 넌 언젠데? 저 화수목이 아니야. 너는 게임 그거네. 그러면 디칼 이쪽 애들이랑 안 친하겠다. 그쵸. 그렇죠. 아들이 별로 없으니까. 언니도 걔들이랑 안 친해요. 난 지금 두 달째 못 보고 있어요, 친구들. 두 달 넘지 않았을까? 그치? 어, 마지막 하나씩 남은 것 같아. 맞아요. 오늘 두 달째 못 보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어, 졸라 맛있네. 너무 맛있어. 뭐야? 너 이런 음식도 40년 만에 처음 먹어보네. 어떻게 보여줄걸. 이런 게 팔아요?
이런 건 없다. 안 팔아. 없어요. 원래 좋지. 아니, 잘 먹으면 좋은 거지, 뭐. 맞지 않습니까? 그렇어. 그럼, 보지빵이나 먹어요. 뷰지빵. 어, 밑에 보지빵이니까. 내가 줄게요, 잠깐만. 맛있다. 어머, 이거 약간 신세계의 맛인데,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맛인데. 맛있어. 어떻게? 근데 화면상 미도랑 나랑 눈 크기가 한 3배 차이 나는 거 같아. 너네 진짜 정반대되는 스타일이네, 둘이 생김새가.